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합병이 대주주 적격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합병 미래에셋 대우증권 회장을 맡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오늘 양사 간의 첫 업무 보고 자리를 갖고 본격적인 통합 작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미래에셋그룹과 대우증권이 오늘 첫 업무 보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에게 미래에셋 배지를 수여하며 통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은 빠른 합병 완료로 각 영역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시아 대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현재 맡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회장직을 사임하고 대우증권 회장을 맡게 됩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 통합 작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7일 대우증권 인수잔금 납입이 마무리되는 시점 전후로 대우증권 본사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박 회장은 특히 대우증권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인수 과정에서 불거졌던 차입 매수 방식의 합병 논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증권 노조 관계자는 합병 방식 반대가 아닌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은 박 회장 아래 대우증권을 부문별 대표 체제로 전환할 계획인데 미래에셋 내부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오는 13일 열리는 대우증권 임시주주총회에서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르면 15일 미래에셋은 최대 40명 규모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은 금융위원회의 합병법인 승인과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미래에셋 대우증권 통합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민재입니다.